이제 2세트는 여자 복식입니다. NH 농협카드 그린 코스 여자 복식. 후기 리그 와선 좀 주춤했지만 전기 리그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좋은 승률을 보여줬던 2세트죠. 네, 그렇습니다. 김예은 선수는 이제 뭐 단식 복식 합쳐서 지금 팀 내 그리고 전체 팀 리그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승수를 쌓고 있어요. 네. 아네. 축을 놓쳤습니다. 자, 목적구 맞춰주긴 했지만 네. 조금 얇은 두께였죠. 그렇죠. 네, 약간 길어진 진행이 됐습니다. 자, NH 농협카드 그린포스는 1세트를 우선 빼앗기긴 했지만 또 이 두 번째 세트 네. 김보미 선수와 김민아 선수가 지금까지 4라운드 동안 네. 아직까지 패가 없는 네. 특히 웰컴저축은행 웰뱅 네. 피닉스의 강했던 모습이에요. 정말 막강한 여자 복식조가 탄생을 했는데요. 김보미 네. 선수가 맞춰냅니다.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김보미 선수 뭐 전기 리그의 활약은 네. 네, 정말 대단했죠. 전체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활약을 했죠. 네, 퍼펙트 큐가 두 번이 네. 나왔고요. 네. 지금은 최근 뭐 팀이 2연패를 하면서 네. 자, 김보미 선수도 본인이 좀 활약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오늘 경기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1이닝부터 요청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죠. 네. 지금 배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자, 지금 뱅크샷 각도를 재고 있어요. 파란 공과 노란 공의 각도가 좀 있죠. 네. 지금은 완벽한 두께가 아니면 득점이 안 돼요. 3뱅크 아. 네. 긴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두꺼운 두께에서 밀고 들어오거나 네. 아주 얇은 두께에 네, 득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김보미 선수는 두껍게 밀고 들어오는 아. 네,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웰뱅 피닉스 오수정 선수 복식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8승 7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웰뱅 피닉스는 우수정 선수가 먼저 득점 성공합니다. 사실 너무나 잘하는 팀에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하게 됐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수정 선수도 조금 주춤했었는데 네. 이제 단식에는 출전을 좀 많이 안 했고요. 네. 복식에 출전을 했고 지금 50%가 그래도 넘는 뭐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오수정 선수입니다. 오, 지금 옆돌리기 짧게 좋았어요. 자,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좁은 쪽에서 출발하는 짧은 각에 네. 회전량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선영 선수 두 번째 공까지 해결을 잘해줬습니다. 자, 파란 공이 아주 가까이 있긴 한데 대회전으로 오오 아, 바로 네. 노렸나요? 오 저는 좀 더 얇은 네. 두께로 대회전 시도를 할 걸로 보여졌는데 얇은 두께에서도 하단 당점 네. 감아치는 시도를 했네요. 아, 네. 이렇다는 거는 파란 공이 생각보다는 내 공에 나가는 각도를 좀 많이 가리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NH농협카드의 김민아 선수 복식에서 9승 10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 시도죠. 네. 네. 넣어치기 시도했는데 코너 쪽 제대로 돌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네 틈이 좀 컸죠. 네. 네.
코너를 바짝 돌면 파란 공 쪽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3이닝 김예은. 네, 직접 맞춰냈습니다. 네, 지금 뭐 두께도 잘 공략이 됐고요. 내공의 네. 회전량, 뭐 전체적인 부분이 아주 알맞게 딱 떨어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예은 선수의 득점이 나왔을 시에는 항상 또 쿠드롱 선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네. 쿠드롱 선수의 네. 도움이 정말 컸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네. 나왔었죠. 자, 정말 같은 팀에서 플레이하면서 가장 공을 많이 받은 선수가 김예은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앞으로 뭐 김예은 선수 계속해서 이 팀 리그에 만약에 네.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면 정말 뭐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죠. 네. 김보미 선수. 오, 지금 회전량이 왼쪽. 네, 네. 옆돌리기였죠. 자, 짧은 쪽. 네, 네. 아주 잘 만들어. 정확합니다. 팀의 두 번째 득점 김보미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1이닝에 이어서 3이닝 다시 한번 득점을 했고요. 연속 득점이 필요한 상황. 노란 공이 지금 장쿠션에 좀 가까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지금 맞춰주는 시도를 하는데 자, 여기서 회전이 내려가면서 네, 득점 네. 좋습니다. 신경이 쓰였는데 만들어냈습니다. 네, 큐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면서 네. 첫 번째 각도를 아주 가볍게 끌어줬는데 정확한 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회전을 다 빼고 시도하는 옆돌리기죠. 연속 3점까지 김보미 선수 성공합니다. 김보미 선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김보미 선수도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자, 개인 투어 우승이 없다는 게 네. 네. 그만큼 지금 LPBA 선수들의 실력이 굉장히 네, 높아진 걸 알 수가 네. 있죠. 네, 기스나지 않았고요. 조금 짧아 보이긴 하는데 자,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공도 비껴갑니다. 네, 3점까지만 기록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회전 진행을 보시면 네, 자, 지금보다 이제 코너 쪽으로 좀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노란 공과 키스가 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범희 선수가 약간 두께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짧아졌죠. 큐볼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 원뱅크인데 네. 김유라, 앉아. 지금도 이렇게 원뱅크로 시도하기에는 네. 어려운 배치. 네, 우선 브릿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배치기도 했습니다. 두 공을 모두 번갈아가며 살펴봤고요. 횡단. 자, 네. 네. 이제 김민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좁은 각도였는데 네. 두께와 당점 네.
스피드 사용까지 네. 딱 득점이 될 만큼의 각도 형성이 우선 됐습니다. 김민아 선수도 화려한 뭐 공격보다는 좀 섬세한 공격을 많이 하는 선수죠. 지금 이 비껴치기가 쉬워 보이는 배치가 아닌데 코너로 자, 여기에서 키스도 있어요. 네. 아, 네. 자, 보시면 노란 공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 공 쪽으로 또 이동이 되죠. 네. 함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네, 배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뒤돌려치기. 네, 아, 김희은 네. 선수가 한 점 쫓아갑니다. 얇은 두께로 잘 공략을 해줬고요. 그렇죠. 회전량도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 지금 같은 긴 각도 형성이 되는데 자, 뭐 두께와 스트로크 깔끔하게 네. 해줬습니다. 김예은 선수가 발전했다는 건 사실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네. 기본적인 배치에서의 실수가 적어진 모습이고요. 오, 살짝. 네. 네, 옆돌리기는 놓치네요. 앞선 오수정 선수가 옆돌리기 짧게 네, 공략했었던 부분에서 정말 좋은 득점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좁은 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각도가 맞춰내기 정확하게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회전이 좀 많았고요. 김보미 선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넉넉하게 5 쿠션으로 네. 아 김보미 선수 좋습니다. 아, 네. 6점 가운데 5점을 김보미 선수가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딱 배치를 받았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 그리고 그 공략이 가장 어떻게 득점으로 쉽게 이어질까를 김보미 선수가 지금 참 잘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조금 끌어줘야 되는 뒤돌리기죠. 자, 첫 번째 키스 빼내고 오. 자, 하지만 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키스는 모두 잘 처리가 됐는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 네, 사용이 됐더라면 네, 살짝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뭐 득점까지 연결이 좀 됐을 텐데 자, 뭐 컨트롤도 잘 해줬지만 아쉽게 빠져나갔습니다. 두 선수가 조금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4라운드 동안 한 번도 승이 없는 김예은 오수정 선수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 기필코 네. 한번 또 꼭 승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어졌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 점수 차는 2점 차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키스 위험이 상당히 높은 시도죠. 네, 뒤돌리기. 오, 오수정 선수가 해결했습니다. 오, 김예은 선수의 표정이 더 진지한데요. 지금 이렇게 얇은 두께가 아니고선 네. 아. 저 하얀 공과 바로 네,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지죠. 네. 한 점 차로 좁혔습니다. 자, 지금 원뱅크 직접 시도하는 거예요. 자, 오. 이번에 네. 자, 오수정 선수의 연속 득점. 이제 오. 웰뱅 피닉스가 앞서갑니다. 내공의 위치가 끌리기에 좀 쉽지 않았는데 네.
아, 정말 좋은 두께에서 네. 네, 끌림이 만들어지고 아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짧게가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뱅크샷으로 또 이어졌죠. 어, 다들 눈이 아이고. 휘둥그레졌네요. 네. 웰뱅 피닉스는 2점 남겨두고 벤치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옆 돌리기 시도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배치예요. 김예은 선수. 동력이에요. 너무 세게 말고. 구두렁 선수가 의견을 냈고요. 과연 해결해 줄수 있을지. 원뱅크. 들어가면 세트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 시원한 스트로크로 네. 네, 오수정 선수가 뱅크샷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네. 자, 드디어 5라운드 만에 네, 오수정, 김예은 복식조가 1승을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오수정 선수가 마지막 5득점, 대단한 활약을 했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웰컴 좌초 웰리뱅 피닉스 역시나 전체적인 승률에서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기분 좋은 출발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2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든 웰뱅 피닉스입니다. 잠시 후 3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